안녕하세요. 안세진 댄사원입니다. 어제는 제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전화.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서 오늘 방송합니다. 이분은 음악 하시는 분이에요. 악기를 다루시는 분인데, 제 영상 보시고, 1번발, 2번발, 그런 게잘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좀 조언 좀 부탁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악기를 다루시면 무엇을 다루십니까? 그랬더니 색소폰을 다루신다 하더라고요. 그럼 색소폰을 불기 전에 이렇게 음을 좀 조율하지 않느냐?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음을 좀 맞추고 바로 불지 않지 않느냐? 맞다 하더라고요. 음을 조율한다. 그래서 사실 피아노도 음을 조율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막 쇼팽에 뭐 불광 소나타 치고 달빛 소나타 치고 그러는 게 아니고 피아노도 조율한단 말이죠. 기타 치시는 분들도 보면은 처음부터 뭐 도라요 부산아 기타 치는 게 아니고 띵, 띵, 띵 음을 조율하죠. 춤추기, 악기를 연주해서 음을 조율한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춤도 마찬가지로 1번발, 2번발, 3번발 이런 게이 여사님이 10년 만에 올 수도 있고 뭐 처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주 왔더라도 1번발, 2번발 이렇게 3번발로 조율해야 하는 거다. 더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음을 조율하듯이 춤도 기본발로 이렇게 조율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아, 이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올리는 영상들이 시작하는 법을 많이 몇번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시연으로도 올렸고 또 이론적으로도 올렸습니다. 우리 형님 어머님들이 무도장 가셔가지고 무조건 디리따 돌리면은 아까 말씀했죠. 음을 깨는 거란 말이죠. 가수들도 노래 부르기 전에 물한 모금 마시고 아이에오우 가수들도 노래 부르기 전에 바로 무대 올라가서 악을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대기실에서 아 이우에오 막 거울 보고 이렇게 하잖아. 하다못해 아나운서들이 매일같이 키는 마이크도 딱 잡으면 아나운서도 똑똑 띡띡 때린다니까. 소리 안 나나? 이렇게 마이크 소리가 잘 나는지 안 나는지 이렇게 때리고 톡톡 마이크 테스팅 한단 말이죠. 아나운서들도. 세상 이치가, 하다못해 남의 집 대문 열 때도 똑똑 두둥기고 열지, 갑자기 열어요? 갑자기 열면 놀라지? 응? 자식 방문도 갑자기 열면 안 된대요. 자식 방문들도 10살 나오면, 똑똑, 우리 귀여운 딸, 우리 귀여운 아들, 이렇게, 똑똑, 뭐하니? 갑자기 열어봐. 그 남편은요, 그 형님은 나중에 팽당해. 몰래 이사 간다니까. 부인하고 자식들이 몰래 이사 가. 그런 식으로 인생 살면. 에? 춤도 마찬가지예요. 부킹하자마자 뒤를 딱 돌리고 처음부터 잡아 조지고 막, 에?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물론 뭐 그래도 뭐 형이 아우니 돈이 많고 잘생기고 멋지면은 여성분들이 놀아주지만 그래도 매너를 지키자 이거지, 매너를. 응? 형님, 아우님이 서울 시청 앞에 있는 프라자 호텔 커피숍에 갔어. 맞선 보러. 웨이터가 아니라 거기는 아마 미니스커트 입은 예쁜 모델 출신 여자가 올 거야. 프라자 호텔이니까, 커피숍이니까. 커피 한 잔에 15,000원인데 하니까. 아가씨, 아메리카노. 이렇게 시켜요? 무조건 시켜? 아니면, 예쁜 아가씨가 딱 메뉴판을 놓으면은 딱 메뉴판을 딱 드셔서 여성한테 먼저 부킹 나갔잖아. 소개팅 받으러 여성한테 메뉴판을 딱 보여주면서 여사님 무엇을 드실까요? 이걸 좋아하세요? 저는 이걸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딱 아니면은 아가씨 좀 이따 오세요. 우리 고를게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네 다시 아가씨 딱 불러서 아가씨 우리 이걸로 설탕은 2스푼만, 시럽은 1스푼. 이렇게 정중하게 시키는 거지. 아가씨, 커피 한잔 줘. 그거는 다방 가서도 그렇게 안 시키겠다.
자판기 가면 그렇게 먹. 자판기는 팍 누르면 나오죠? 그때 자판기는 500원이잖아. 자판기는 산티나잖아. 산티나는 커피 500원 누르면 탁 나온다니까. 그렇지만 시청 앞에 있는 하나그룹 서울 프라자 호텔 22층 커피숍 라운지 가서 그렇게 시킨 사람 봤어요? 아가씨 커피죠? 무식하게. 아이고. 근데 왜 춤은 무식하게 추냐고. 그냥 잡자마자 이리 돌리고 절 돌리고.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 너무 진짜 근데 죄수도 안 나와. 우리 형님 아우님한테 안 먹혀. 내 얘기가 안 먹힌다니까 지금. 답답해서 이렇게 문자 답답해가지고. 춤은 첫 곡 정도는 부킹하면 첫 곡 동조는 이렇게 편안하고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아니면 첫 곡도 힘들면은 한 1분 정도는 한 3분 정도는 그렇게 안 세지니 그런 스타일로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제가 진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그래서 어제 그 음악 하시는 분이 마침 색소폰을 부르시는 분이 상담 왔길래 영상에 나오는 1번 바, 2번 바, 3번 바 이런 게 좀 무슨 뜻이냐 전화로 상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색소폰 부르기 전에 음악을 조율하듯이 기타 치는 사람들도 기타 치기 전에 기타 줄을 조율하듯이 드럼 치는 사람도 막 한번 때려보더라고. 드럼 치는 사람들도 드럼 막 치잖아요. 막 깨 부시는 게 드럼이잖아. 막 시원하죠. 그래도 그 요란한 드럼도 처음에는 딩딩딩 딩딩딩 이렇게 음을 맞춘단 말이야. 근데 왜 우리 멋진 우리 사교 댄스 추시는 분은 그런 거 없이 처음부터 막 그냥 성폭행하듯이 그냥 청바지 찢듯이 그냥 막 시돌리는 게 보라니까 거짓말인가 막 잡자마자 외곽돌기 들어가고. 네?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안세진이 USB 팔아요. USB 요거는 자막 나오는 거 있습니다. 기초 지금 말씀드린 기초발 있죠? 1번 발 2번 발 자막 나오고 설명하고 시연하고 여기 요만해요. 사셔가지고 요거는 컴퓨터나 내비게이션 꽂으시면 나오고요. 앞대가리는 이렇게 앞대가리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 똥구멍. 스마트폰 똥구멍도 모르시더라고요. 형님 아우님이 계셔. 어쩔 수 없지 뭐 나이 먹어서 나도 그래요. 나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스마트폰 있죠. 여기 보면 똥구멍에 이렇게 꽂으시는 거야. 이거 스마트폰 이거 스마트폰 사시면 스마트폰 여기 이렇게 똥구멍에다가 충전기 있죠 거기다 이렇게. 그래서 USB가 스마트폰에도 쓸 수 있고 컴퓨터에 쓸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에 꽂을 수도 있고 다 쓸 수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USB 구입하시고요. 안세진이 오늘은 기초발에 대한 중요성 USB 다 나와 있고요. 어제 상담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자, 3시간 10만원 특강 받으셔서 궁금한 거 오셔서 하시고요. 기초발 궁금하시면 토요일, 일요일 단체반 있습니다. 단체반 참석 문의하시면 배울 수 있습니다. 항상 안세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폭행은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차라리 충폭행을 하지 마시고 한국은 그냥 벤츠 맞는 기분으로 1번 발, 2번 발, 3번 발, 4번 발로 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브루스의 부킹이 됐어. 그 대지도 않는 응? 홀딩 해가지고 앞으로 슬로우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지르박으로 치세요. 트로트 때 부킹이 됐어. 안세진이 1번 발, 3번 발로 치시는 게 나아요. 제 말 믿으시고 현장 언제나 즐거운 댄스 되시고 끝까지 봐주셔서 오늘도 감사하고요. 항상 우리 댄스 하시는 형님, 아우님들 죽을 때까지 열심히 댄스 하셔서 우리 손가락 10개잖아. 10명의 여자친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안세진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